산 구름꽃. 밤에 마당에 나가보니 울타리 바로 넘어 설악산 지붕과 지붕 위에 산 구름꽃이 가득 피었다. 바람은 깨어있는지 잠들었는지 산의 깊은 부분을 드러낼 듯 꽃잎이 하늘로 몸풀며 일어난다. 피는 꽃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음의 산, 무명의 산. 진흙 누더기 벗어버린 벌레들이 청산 잎사귀에서 일제히 일어나 하얗게 나비 날개 달고 날개 달고 하늘 가득 산 가득 우주 가득 날아간다. 별밭으로. 문득 산이 음악인 밤이다. 한국시단의 산, 바다, 하늘, 별과 자연을 소재로 서정시를 쓰신 대표 시인 이성선. 그는 1941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중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성선 선생님이 2001년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을 정말 좋아하시고 또 그분을 특별히 생각하시던 많은 문단의 문인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또 동기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시인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의 시업이라든가 그분의 그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시비를 세우기로 이제 뜻을 모으고 추진이 되어서 2002년도에 이곳에 이제 시비를 세우게 됐죠. 지영, 지영이, 최동호, 최명길, 최명선, 최문자, 최재석, 최진수, 강사면, 한영옥, 공성리, 허영자, 허지연, 허영만, 공용이, 한동규, 한시간 새벽 동이 트는 시간에 나가 대지에 엎드려 입맞추어보라. 해진 후 어둠 속에 서서 풀잎에 입술을 대어보라. 땅은 따뜻하다. 잡힐 듯 사뿐 날아올랐어. 천국 멀리 사뿐사뿐 스며든다. 이성선 시인은 이 시비와 함께 그리고 그의 많은 시편들과 함께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문학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 한 가운데에 자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선 시인의 생각은 사실은 학교가 멀다 보니까 학교 길을 오가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20여 길을 이제 왕래를 했고 중고등학교는 거의 70여 길을 왕래를 하면서 들길 그리고 주변의 자연 풍광을 어떤 그 테마로 해서 그분의 시심을 키워서 이곳에서 그분의 훌륭한 시들이 이곳을 바탕으로 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분의 어떤 성대리 시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된 이유도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나온 줄 알았어요. 이 시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편견을 받고 살았는데
한 푼의 시를 쓰는 거는 고시 공부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 보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시 한 푼을 쓰자면은 그러니까 여기 1, 2, 3 그러니까 쓴 게 1번, 2번, 고친 거 2번, 고친 거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방 안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방을 치운다고 치면 큰일 나죠. 한번 치웠다 한번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바꾸다니 이제 절대로 손은 안 돼요. 못 대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놨는데 내가 가서 손을 대면 이제 본인이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 그 다음부터 아, 시인들이 그 시가 다 이렇게 쓰는구나.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케이스로는 우리가 영동 북부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는 시집을 내고 그것도 이게 이렇게 하드카바로 해서 묵직하게 내서 모여서 축하를 한 기억이 있는데 71년도에 그 영동 지방에서는 흔하지 않게 정식 등단을 하고 이승선 시인은 혼신을 다해서 시 작업을 하고 그 한참 그 시가 빛나고 사람들이 그걸 그를 기억할 때쯤에 돼서 이제 갑작스럽게 타계를 한 거죠. 이를테면 북으로 피난한 북피자이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가 일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국문학과보다는 그 땅과 얘기하는 농학과를 가라고 강요를 했고 그런 면이 이제 그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직 자연과 별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업을 계속했던 이 중에 하나도 분단과 전쟁 혹은 수복 때문에 상처받은 어떤 영혼 뭐 이런 것들을 그것들로 가리울 수 있었다는 점 아버지는 북에 계신다든가 또 아부 육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그리움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시가 한 두 편 있어요. 소년 이성선이 여기 이제 보이잖아요. 할머니하고 나하고의 관계인데 할머니는 메밀밭을 메면서 늘 나를 내가 뭐 어디 위험한 데 가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살피셨는데 그러다가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고 나도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할머니는 저승에서 메밀밭을 메시고 나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고향의 천정.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더 자란 나는 늘 그를 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메밀꽃.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베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차소리를 피해서 이제 소위 차소리 안 나는 환경 좋은 곳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개발되기 전에는 개구리도 울고 뻗고 밤이면은 저녁이면은 또 소쪽새도 울고 저 설악산 능선이 다 보이고 미실령 뭐 화채봉 다 보였는데 지금 이제 차소리가 나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은 건축가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자기가 또 그냥 자연 소재로 하자. 그리고 애들 운전면허증도 없이 살았어요. 운전면허증 땅 혼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환경이. 환경이 그런다고. 네. 이성선 시인이 이제 작곡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문학상에서 별 아래 잠든 시인이라는 제목의 이제 시집이 나왔는데 그때 그 강원도의 이성선, 전라도의 송수원, 충청도의 나태주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중에 한 분으로 지칭이 됐죠. 이성선은 설악산의 그 하늘과 별과 그런 어떤 산정의 그 높은 것을 통해서 우주와 교감하는 우주로 열려 있는 그런 세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특별한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시인이죠. 이제 요새 소위 그 관광이 유행하고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그 풍경으로서만 볼 것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내면화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 이성선 시인은 중요하게 느꼈고, 예를 들면 미지령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에서도 우주를 느낄 정도의 아주 고감도의 어떤 가치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문득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시 발견되는 거죠. 풀에 밟히는 벌레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벌레가 가지는 어떤 생명력, 떨어지는 나뭇잎의 가치, 눈길 내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쳐가는 풍경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점에서 이성선 시인은 그 남다른 자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인이나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네 고향 산천에 대해서 다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산천에 대한 고마움과 영향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선이 성대리 별과 뭐 하늘과 구름과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지도 모르는데 이성선 시에는 이 세속인이 범접하기 힘든 순수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 세속적인 가치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맑은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샘물, 이성선의 샘물은 그 샘물에 비친 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다. 비어있는 밤바다의 저 황홀로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달이 일하는 곳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소리 열리는 퉁소 곁에서 삶의 깊은 것을 듣고 있다. 말하지 말라. 내가 닿을 것을 매혹적인 모두가 일어서 하늘을 받드는 이 고요 속에 손가락만은 미지를 향해 신비롭다. 바다에 찍힌 저 무궁한 발자국, 문을 부수고 타오르는 화음의 목소리, 비어서 아득한 먼 해협에 그 무화경으로부터 내 안으로 꽃이 하나 피어오는 소리, 세계가 새로운 힘으로 떨려오는 앞에 다 열린 몸으로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밀이 춤추는 수평선 바라보며 황홀이 빈 몸으로 듣고 있다.